아, 오늘은 충청도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을 제 여자친구하고 나들이 나왔는데, 이곳에 온 동기가 있습니다. 출산을 앞둔 여식이 있어서 미리 와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이 뭐잘돼 있다고 말해주기에 어떻나 구경 겸 나와 있습니다. 나와 보니까 역시 신도시라 그런지 호수의 물도 맑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정부 기관 부서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중앙공원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. 그래서 가족 나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곳에 저희 여자친구하고 나왔는데요. 우선 여기 호수공원 주변 일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축구장인 것 같아. 중앙공원인데 축구장. 축구장이 있는 것 같고, 뭐 야구장도 있고, 이쪽이 이제 중앙공원. 중앙공원이 지고, 그런 것 상쾌한 것 같아. 같아. 이쪽은 이제 야구장, 뭐 놀이기구,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인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호수에 저기 지금 음악 소리 들리는 곳이 여기 공연을 하고 있는 것 멋있다. 세종시 호수공원을 걸린다 보니까 세종 앙상블이랑 콘서트 봉사 활동을 하는 악단이 지금 시민들께서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덕분에 이 호수공원에 흥미를 한층 더 하게 되었습니다. 그치? 즐겁지? 호수공원을 둘러보겠습니다. 날씨가 햇빛이 쨍 내리쉬지는 않지만 선선한 편이네. 날씨가. 그치? 그치? 저기 정자가 참 예쁘게 생겼다, 그죠? 예쁘게 해놨네. 저거는 무슨 건물이야? 저게? 저기 국가 무슨 부서의 기관인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. 이 건물들이 국가 그 기관의 건물들이야. 전부 보이는 게. 여름 되면 여기는 또 분수대도 나오나 봐. 그런 거 같네. 있네. 저기는 지금 뭐 새들이 올라앉아 있는 건가? 분수대인가? 분수대 조명 같은데. 그래? 검은 게. 뭔지 한번 볼까? 새들은 아니고,
이제 분수대 그 물 올라오는 그 장치들이고.